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커런트 EX에 있는 벨 펑션의 IO push 여기 좀 출력이 안 됐잖아요. 이걸 출력하는 방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래에 있는 이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인포식스 디렉토리죠.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이 디렉토리이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럼블 엄브렐라 부분이잖아요.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다시피 그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링크에서 이 부분이 어디죠? 카운트 스타트 링크, 카운트 스타트 링크 IO 인스펙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IP를 주소를 보시면은 482.9가 되고 482.9가 되고, 그리고 뒤에는 799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서의 아이디가 799번 리턴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카운트 벨 이 부분 있잖아요. 벨 SPID 482 나온 부분 있죠. 얘는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현재 INC increase decrease value 이 세 개의 펑션은 482번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의 프로세서 start link와 listen 이 펑션은 799번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서버이죠. 얘가 799번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는 또 다른 PID가 다르죠.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재차 실행하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얘는 482번 동일합니다. 얘는 변함이 없죠. 얘는 우리가 이걸 끄다가 다시 켜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끄다가 다시 피닉스를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이 482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끄다가 지금 다시 리스타트 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당연히. 그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은 516번으로 바뀌었습니다. 516번이 셀프예요. 셀프 PID이고, 523번이 새로 만들어진 PID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되는 것이 카운트 부분이에요. 자, 다른 예제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에이전트 부분입니다. 에이전트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조금 부연을 해야 되겠네요. 요게 OTP입니다. OTP. OTP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OTP의 기본 개념은 인터페이스 부분과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요런 패턴은 뭐예요? 스테이트가 관리가 되는 방식이죠. 스테이트 관리 방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펑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 이니셜 스테이트를 지정한다. 여기 스타트 링크.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이니셜 스테이트를 지정을 한다. 요런 것들이 OTP의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OTP 패턴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첫째, OTP 패턴, OTP라고 하는 게 뭐냐? OTP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딩 패턴이죠. 코딩 패턴이고, 어떤 패턴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을 분리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로 두 개를 분리하는, 두 개의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싱크 펑션과 싱크로너스 펑션, 그죠? 인터페이스의 경우 싱크 펑션과 그리고 어싱크 펑션을 분리한다는 거, 싱크 펑션을 분리한다는 것이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이고, 자, 세 번째 OTP 패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래퍼입니다. 래퍼. 래퍼 보시면은 이 보냈던, 내가 어떤 특정한 PID에 셀프를 보내고, 다음에 뭐 신호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보내고 벨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 다음에 이 레프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레퍼런스인데, 이 레퍼런스가 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레퍼런스는 고유한 유닉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어랑에서. 그래서 이 유닉 아이덴티파이가 적용되는 것은 모든 오브젝트에 다 적용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펑션이나 프로세스에도 적용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라고 하기보다는 요 지금 샌더 PID에게 이러한 데이터를 전달할 때의 이 래퍼를 첨부를 시키게 되면은, 그럼 이 전달되는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고유한
아이덴티파이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바로 레프가 되죠. 그죠? 난이 돌아올 때도 이 레프가 돌아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굳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때까지 편지 봉투에다가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부호를 기록해 놓고 나중에 그 편지 봉투를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이 다시 그 편지 봉투를 나한테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되돌려 보냈을 때 그 편지 봉투가 원래 내가 보냈던 봉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이 아는 식별부를 붙여 놓는 거. 그죠? 그게 이 레프예요. 그래서 이 레프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프 부분,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가 아주 이게 OTP의 특징입니다. 이 레퍼런스가 어떻게 또 동작하는지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이게 일관된 방식이잖아요. 리선해서 리시버가 있고 얘도 리시버가 있죠. 그래서 샌더 리시버 패턴이죠. 그렇죠? 샌더 리시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니까 바로 샌더 더하기 리시버 패턴이죠. 요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도 샌더 리시버가 되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도 또 마찬가지 샌드가 되고 또 리시버 호출하고 있고 리컬시버죠. 특히 리컬시버 콜. 그죠? 스테이트가 다섯 번째 스테이트 is managed by 리컬시버 콜. 그죠? 보다시피 어디 갔나요? 이거는 리컬시버 콜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1에서 5번까지의 6번입니다. 6번은 1에서 5번까지 우리가 봤던 이 패턴을 어떤 정형화한다는 거예요. Formalize 한다는 거예요. 정형화. 정형화한 것이 뭐냐니까 이게 젠 서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형화된 이 패턴이 어떻게 정형화, 젠 서버로 정형화되는지 그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전트 정형화를 보기 전에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텐데 그것보다 앞서서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빌딩에서 우리 봤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이고 젠 서버를 이용한 겁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거다. 복사를 해서 지금 이 카운트잖아요. 카운트인데 이 카운트를 두고 옆에 카운트 다른 걸 하나 이름을 붙여볼까요? 카운트 다시 2EX라고 할게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L가 뜰 겁니다. 왜냐니까 같은 카운트와 카운트 2가 둘 다 같은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포시스가 여기도 있고 인포시스 카운트라는 게 여기도 있고 카운트 EX 여기도 있으니까 지금 컴파일 하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일단 그런 점은 차치하고 한번 보죠. 뭐라 하느냐니까 창을 하나 열어서 이번엔 카운트 EX고 얘는 카운트 2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카운트 EX 이게 원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섯 번째 그러니까 OTP의 여섯 번째 부분 포뮬라이저 정형화한다고 해죠. 1년의 양식에 따라 형식에 따라서 정형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일단 좀 라인을 비슷하게 맞춰보죠. 보시면은 여기는 같습니다. incdcbell까지는 incdcbell 인터페이스 펑션 세계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sender pid 인크로드 있던 것을 젠서버 캐스트라고 두고 있습니다. 젠서버 캐스트 그리고 얘는 젠서버 콜 두고 있죠. 그래서 캐스트가 어싱크하고 콜은 싱크 방식입니다. 싱크로너스 스펠링이 싱크로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링크 부분도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스타트 링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위에 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젠서버 콜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샌더 리시버 패턴이 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샌더 플러스 리시브입니다. 그리고 캐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 캐스트는 샌드입니다. 샌드가 있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스타트 링크 부분도 보시면은 이전에 있던 스타트 링크, 스폰 링크에서 리선 이니셜 밸류 던져줬던 걸 요것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얘를 해석을 하면 얘를 풀어 쓰면은 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선 부분도 볼까요? 리선도 이렇게 돼 이니 잉크 increase, decrease, value, ink, dec, bail 이 세 가지가 이렇게 init과 handle cast, handle call 셀로 세 개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init은 여기 없던 거죠. 여기 없던 init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죠. start link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얘예요. start link와 init입니다. 얘 두 개가 쌍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그죠? 쌍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listen이라고 하는 요 펑션 하나가 세 개의 펑션으로 바뀐 겁니다. 요게 젠서버이죠. 이 젠서버가 모든 앞으로 오래 공부했던, 이전에 공부했던 소켓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그리고 다음 장의 주제인 라이브 뷰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기초가 됩니다.